거의 다 먹었다. 보헤미안은 이쪽 수비 2,000명, 2,000명, 3,000명. 여긴 수비가 1,900명. 2연대 나누자. 이쪽 4연대 이쪽 빼주자. 여기도 3,000, 4,000명. 2연대 포병, 아, 포병 하나만 놔두고 이렇게 빼줄게요. 뭐야 뭐야, 2연대가 가야지. 오케이. 어, 들어오는데? 들어온다. 어, 빨리 잡아 잡아 잡아. 그래 잡아. 잡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상대방 킬러는 이제 다 막았어요. 틀어 막았어요. 오케이 잡았고 됐어. 이제 공성만 하면 되는 거고. 6층 존재의 경쟁국 오승 관계도 125. 오승 관계도 125 올릴 수 있나? 이제 17 다시 괜찮아졌다. 관계도 증진. 섭정됐을 때 관계도가 괜찮아지는구나. 동맹 맺은 열광수. 그래도 동맹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스트리아를 택해서 동맹이 깨졌어요. 지금은, 예, 지금 선택지가 많아졌어. 오스트리아가 뭐 나간다고 치면 저는 오스만이랑 해도 되고 브란덴이랑 해도 되고. 됐어. 이제 줄타기가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알을 박았더니, 유럽에 알 박았더니 성공했고. 함대좀 모아주자. 인력 19,000, 19만. 잉글랜드 포르투갈 라이벌 서로 땡큐. 서로 싸워야지 진작에. 자, 그리고 수송선도 일로 갖고 올게요. 한 번에 다 실어 오자. 헬러가 킬러가 구성 동맹. 이건 기다리면 되는 거고. 프랑스도 지금 우리랑 싸울 정신은 없는 것 같고요. 포르투갈 관계도 보자. 스페인 카톨릭 신앙의 수호자. 폴리투 관계 개선. 잉여 목재 함선 비용이 줄었네요. 목재가 좀 많이 남아 도나 봐요. 함대 구축 임무는 몇 프로 해야 되죠? 대형선이 20척. 대형선 20척. 나쁘지 않은데, 지금 대형선이 13척. 7척만 더 뽑으면 되는데, 쉽진 않네요. 좀 돈이 좀 많이 필요해서.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돈이 좀 없어가지고. 오투칸 이득, 오투칸 정도 이득밖에 없어가지고. 자, 2층이 거 바뀌었고요. 500명, 500명이기 때문에 여기 CP 위에 군대 보내놓을게요. 구연대. 40년대. 오스트리아가 만만치가 않다. 협상, 협상. 보헤미아, 작센, 킬른, 오토스카나, 헤센. 한 명이 빠졌는데? 재정복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 비용 발트랑 린츠? 린츠 지역 점령이 목표라 린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공성하고 있네요. 여기 점령했던 나라가 빠졌나봐. 협상으로. 아, 협상 맺었네요. 아, 맺어버렸네요, 협상을. 어쩔 수 없네요. 빠집시다. 아, 배도 빠졌고. 다시 태우면 되니까. 아, 린츠 먹었네. 나쁘지 않죠. 예. 오스트리아 커졌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 우리가 또 같이 전쟁에 도와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크로아티아 공격한다면, 프랑스, 아, 이 프랑스가 빠져야 돼. 프랑스 동맹. 오스트리아는 지금 전쟁, 예, 아직, 안 되고. 프랑스가 좀 스페인이라든가, 그런 애들이랑 좀 싸워서 힘을 좀 빼야 돼요. 지금 녹색 검은색 깃발 들 때는 아무데나 다 놀 수 있거든요. 막 지나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알바니아 쪽에 오스만 지나서 알바니아 쪽에 갖다 놓죠. 오스만 열 경수.
이렇게 검은 깃발 떠 있을 때를 이거 가지고 이용해서 공격 받지도 않고 공격도 못 하거든요. 뭐 1년대 정도는 상대방 정찰하기 위해서 깔아놔도 이런 쪽에 하나 보내놔도 나쁘진 않죠. 대신에 유지비가 좀 들어가서 그게 문제인데. 그럼 꼼수도 있어요. 정찰 겸 시바가 5,000만 또 선물 받았네. 좋겠다. 폴리투, 러시아가 도와주러 온다면 폴리투도 먹을 만한데요. 스페인이 수호자구나. 카톨릭신의 수호자. 프랑스랑은 깨졌네. 폴리투 괜찮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먹어 들어오면 스페인이 수호자랑 항상 문제입니다. 포르투갈 수호자면 좋은데. 됐고요. 다 왔죠? 12층 좋습니다. 배 태우고요. 다시 우리 본토로 갑시다. 본토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은 그때는 이젠 다 병력을 다 유럽 쪽에 빼놔도 되겠죠? 본토가 정리가 돼야 돼요. 우선적으로. 스페인. 저에 대한 열망을 체크를 하면서. 이게, 봐봐, 홀란드. 50%만큼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의문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50% 됐을 때. 독립 지원을 해준다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살리시가 좀 커졌는데? 코어가 있네. 하이다 코어가 있네. 살리시. 스페인과 동맹. 뉴알비온 할만해요. 휴전이. 끝났다. 뉴알비온 쳐야겠다. 뉴알비온 마저 먹어야겠네. 오케이, 병 들어오면. 이 구현대가 가도 될것 같은데? 뉴알비온 병력이 얼마 없어서? 잉글랜드가 85,000이고, 네, 병력 얼마 없어요. 한 개만 갖다 놓자, 요거. 23년대. 23년대. 포병을 두 개만 더 뽑고. 포병을 두 개만 더 뽑을게요. 10 플러스 12두 칸. 러시아 배가 얼마나 있을까? 러시아는 공격을 하면 안 되지. 동맹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유럽은 러시아 펄슨, 프랑스 펄슨, 오스만 정도 싸움이 된것 같고, 브란덴 오스트리아는 둘중 하나가 이제 이쪽 땅 먹는 자가 이기겠죠? 보헤미아 쪽 오스트리아 먹어 간다면은 브란덴이랑 오스트리아 싸움이 될것 같고, 우리는 오스트리아를 지원해서 브란덴을 먹어주면은, 그 틈을 타서 소국을 좀 먹어주면은 될것 같아요. 전쟁이 딱 걸리면은 한 2연대 정도 뽑아가지고 점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바로 드랍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배가 왔다 갔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의 다 왔나? 거의 다 왔네. 자, 티에라 오스트랄. 이 땅이 엄청 많네. 희한한 땅들이. 폴란트, 스페인, 티니스. 자, 배는 됐고요. 섬은 됐죠. 좋았어. 그러면은 25연대 포병 좀 나오는데 좀 오래 걸리네. 근데 이렇게 갈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죠. 더 이상 다른 나라는 확장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확장할 데가 아직 있는 거잖아요. 잠재력은 아직도 포텐은 우리가 있죠. 아메리카도 못 먹은 쪽이 되게 많으니까. 폴리투 동맹 된다. 폴리투. 오, 폴리투 저기 러시아 오스만 브란덴. 러시아가 그럼 빠질까? 폴리투를 동맹하면?
없어졌다. 아, 관계도 계산하자. 중지? 해놓고 있는데? 스페인. 폴리투 동맹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스트리아 폴리투 동맹이면은 크로아티아 헝가리도 괜찮게 공격할 수 있을 것 같고,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병력이 꽤 있어요. 63,000. 우린 소국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동맹인데 잠깐 됐었는데. 아, 또 동맹에서 열광수 때문에 또안 되네. 아, 이게 바뀌나 봐요. 자꾸 수치가. 친근한테도, 아, 지금 아까 잠깐 됐었는데. 왕 바뀌면서 잠깐 됐었는데. 안 되네. 자, 25연대. 오케이. 합쳐졌고. 네, 아시난 완성. 아시난은 코어 박는 임무 없어요. 아시난은 코어 박아주고. 러시아랑 캐나다 거의 다 막았고. 아, 여기 일로 온다. 러시아. 러시아가 좀 짜증나는데? 안바스키. 어디 보낼 수 있지? 단어지? 단어자? 단어자? 그래, 단어자에 보내놓을게요. 그리고 이 구현대도 빠질게요, 이쪽으로. 뉴알비온 쪽으로. 25연대도 뉴알비온 쪽으로 갑니다. 뉴알비온 공격할 거예요. 스페인 루이지애나 독립 29%, 39%. 세이크 이슬람 장로를 설립했다. 오스만에서 술탄이 왕이 올랐고. 오스만 적대적, 다시 적대적 바뀌었네요. 술탄이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20. 원체 프로피던스만 없어진다면은 14극한국이랑 전쟁 중인데. 크로아티아, 프랑스, 토스카나, 프랑스, 쿠스코랑 또 전쟁 중. 스페인, 프랑스 방금과 왜 아무도 동맹 들어오지 않지? 방금과 프랑스 방금과 아무도. 저 혼자 외롭게 있네요. 불안된 아직 안 되고. 캄차달 인근. 아, 아시아 쪽. 아시아 쪽이 진출하기가 좀왜 애매모호하냐면은 태크차가 나가기 때문에 보호국밖에 안될 거예요. 숙국이 안 돼서. 변절자. 네, 명의호 잃어버리고 포인트 얻는 거 합시다. 조언가는 폴리트 리콜. 조언가 가능하죠. 자, 회견 하나 해주고 관세 하나. 오케이. 이제 3특가 정도 이득. CP 위에서 완성되면은 캐세에서 완전히 막을 수 있겠다. 러시아랑 캐나다 더 이상 확장은. 41%. 연나라랑 전진 중. 빨리 여기 완성되어야겠다. 안 그러면 한칸더 가야 되거든요. 아, 한칸더 왔네. 아, 그러면은 단어자로 이동 중이지. 여기를 틀어막는 수밖에 없네. 자, 노바올란디아 46%, 39%, 30%, 뉴포르투갈이 33%. 이거 좀 뭔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분유 알비온도 12%. 유알비온 먹어야겠네. 전쟁으로 보급제한 걸린다는 소식이 26년대 25년대 아 여기 보급제한 테크 양을 하나 더 찍기보다는 군사를 하나 더 찍죠. 테크 거의 최종 테크까지 왔고, 자 유알비온 전쟁 선파합니다. 잉글랜드만 도와주러 옵니다. 제국주의 명분 75% 175% 75% 75% 125% 예 그냥 제국주의 명분으로 전역할게요. 유알비온으로 공격. 로스트 클레임 클라이벤스 정변 개정문 잃어버렸네. 왜? 새로운 종교는 예 보수주의 증가로. 왜? 8연대 9연대 예 샤스타에 넣고 요근력 이동하면 되겠죠. 아스마트 식민지와 거대 암대군 쭉 돈 모으기. 돈을 얼마 모아야 되지? 1000 투카 정도 모아야 되네요. 조인 더 워 잉글랜드 호응에서 헬러 소형선 102척 대형선 12척 잉글랜드 병력 이건 드랍하게 놔둘 수도 놔도 될 것 같은데? 5척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네 놔두죠. 드랍을 하려면 하도록 놔두자. 마이실트컷 네 단어자 완성됐고 오케이 서쪽 해안을 조금 우리가 압도를 한 다음에 스페인 쪽을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 동맹 다시 됐네. 뉴스페인도 스페인 신나게 소주전 사라졌네. 그쵸? 그러면 뉴포르투갈이 또 동맹을 또 했네. 참 이씨 짜증나게. 장군 살짝 임명을 해주자. 신앙의 수호자는 없어졌는데 다시 동맹이 됐어요.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랑 아 짜증나게 하는데 프랑스는 아직 여전히 쿠스카 전쟁 중이고 아, 토스카나가 신앙의 수호자가 됐었나? 스페인 동맹인가 보네. 크로아티아는 프랑스 토스카나고 헝가리는 동군연합이고 폴리트 동맹은 전쟁 중에 빼면 동맹문이 열공수에서 안되고 좀 오스트리아가 좀 커지길 바랄 수 밖에 없다. 자 25년대 대 14년대 자 1년대씩 떨굽시다. 오케이 다음 살라난 얘 내려가겠죠? 쫓아가고요. 마이드 수병은 1000명 네 마이드 떨궈주고 요쿠치 팔남군 10년대 팔남군 이거 없애서 먹어야겠네. 파마 민족주의자 요건 전멸당하겠다. 8년대 잡았네요. 잡았고 여기도 수비 1000명 7년대 떨구고 살라님으로
10년대 우리가 없어지고 옵니다. 여기도 1000명이겠지? 제국주의 테르 아스트? 프랑스 땅, 프랑스 식민지인 것 같은데? 이쪽이네. 날 떨구고 내려갑니다. 18년대는 돌아갈게요. 수비가 3000명이네 이쪽은 또 하필. 그러면은 10년대 떨구고 올라가자. 3년대 합쳐주자. 쿠마이? 쿠마이도 참가 됐구나. 쿠마이 없애야겠네. 3년대 됐고 공성되는 중이죠? 터치. 뭐 동맹 잉글랜드 애들 동맹은 안 온 것 같아요. 치누크까지 아예 먹어야겠다 우리가. 오케이 점을 시켰고. CP 완성됐어요. Excellent. 코어 박아주고 우리는 얼른 보내야 되나? 지금 보낼 수가 없. 아, 또 호출해서 보내야 되는구나. 단어자에 호출하고. 이쪽을 좀 채워주자. 케네벡 같은데. 보내기. 단서 반란. 반란하면 안 되는데. 인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공성할게요. 지금 수비병 인력이 3000명. 이거 갖고 돌격은 안 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오면은 요거랑 터치를 해줍시다. 그리고 잉글랜드 드랍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병력은 이 근처에서 방어하면 되니까. 협상은 치누크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치누크가 왕국 개신교. 서구권이다. 다행이네요. 치누크는 종속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손해가 구투칸. 82년대 뽑을 수 있고 프랑스가 16만, 스페인이 12만, 오스만 17만, 러시아가 16만, 오스트리아가 4만 8천. 오스트리아 병력이 별로 없네. 싸우는 와중이라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어디가 5만 7천. 인력은 제일 많은데 병력이 후달려서 거의 한 3, 4배 병력으로 쳐야지 아마 상대가 될 것 같아요. 군사 테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러시아 애들 꼽사리 껴서 먹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저기 통해서 108% 오케이 마이도 끝났고요. 요병력 밑으로 위치토 병력. 위치토 어떻게 됐나. 위치토 관계 182. 오케이 관계선 하고 합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위치토 관계선 여기도 됐어요. 수비 병력이 3000명이기 때문에 병력 좀 보내야 되고 들어올 타이밍에 빼줄게요. 보급 제한 때문에 병력 상하니까.
점수 마이너스 3%. 일단 9% 다 먹어야 9%네. 좀 간당간당한데 점수가. 봉쇄 한번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봉쇄하러 가기는 너무 먼데. 14인데 내려온다. 탈려나면 아 배구나. 배구 배네요. 깜짝이야. 뭐 영국적으로 직접 가서 봉쇄도 되는 거니까 점수 얻는 거는. 네, 타치도 끝났고요. 합쳐주고. 배 어딨지? 놀지 말고 봉쇄하러 갑시다. 잉글랜드 봉쇄하러 가자. 이제 배가 몇 척 없어서 잉글랜드 배.. 아 이거 12척이다 그럼 안되지 안되지. 잉글랜드 해군이 세거든요? 여기 놔두자. 땅 먹어보고 점수 안되면은 여기 13년대 좋았어. 27, 24년대로 막으러 가야겠네. 여기는 마저 공성하고요. 우리는 병력 없애는 점수에 요 땅 먹은 점수에서 10%만 딱 만들면 되니까. 스페인 TS 전쟁 선포 성전 개정 명분. 스페인 스페인 열심히 싸우고 있긴 한데 살라시 포르투갈 스크머시 졌네요. 빨리 갑시다. 잡으러 프랑스 경기개선 스페인 경기개 아이고 경기개선 놓고 플러시 올라가자. 13대 잡자. 요구치도 끝났고 빼주고. 자, 코 바뀌었고요. 네야야 나눠자. 오케이 이 상태 나도 빕시다. 지금 세 군데 피우고 있어요. 돈 여기서 좀 좋네긴 한데 잡아야 되는데 치어코틴을 유방하네. 보급제한 0.9% 4월 30일 날 도착. 안 가네요. 도착하자. 5월 10일 55일 축구. 오케이 슈머시도 끝났고 뒤로 빼자. 쫓아갑니다. 안 세요. 별로 안 세요. 공성 능력 3이 있구나. 그래서 공성 건강했네. 자, 어접한 잉글랜드 병력. 잉글랜드 콜롬비아 능력이라 특히 약한데. 오케이. 자, 오스만이 또 섭정. 왜 이렇게 섭정이 자주 들어 쓰지? 희한하네. 쫓아갑니다. 스커미쉬. 4%. 점수 봉쇄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스컴피시 끝났고 오케이 스컴피시 마저 공성을 해주면 될 거고 2연대 가지고 공성을 맞아 줄게요. 아 보급제한 안 걸리니까 나도 될 것 같아. 바로 공성에 버리자.